나갑니다. 아이고, 나오십시오. 아이고. 나오십시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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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오셨는가? 유성아 운치 있게. 운치 있어. 너무 좋아. 어머. 자, 우리의 초캉스의 마지막. 마지막은 앉아 주세요. 아니 지금 돼지 보러 갈 거예요. 그렇죠. 일단 지금 이게 더 중요해가지고. 맞아. 돼지 먼저 갈 거야? 가자. 돼지 가자. 보러 갔다. 아까 우리가 타이밍 너무 좋게 김치 다 끝나니까 그러니까. 갔어. 우리가 날씨 약간 운이 좋은 거야. 요정이네, 우리가 요정. 언제 여기 와가지고 그 비 오는 운치 있는 또 이 광경을 봐. 약간 그 약간 영화 주인공 같지 않아 이렇게서? 보지도 않았잖아. 돼지 보면서 이쁘다고 왜? 아, 예쁘지. 아, 일단 예쁘지. 돼지. 가자, 가자. 돼지 근황 좀 봐야 돼요. 돼지 보러 나간다. 와. 어? 어? 오. 언니 너무 좁아요. 아, 그래요? 죄송해요. 아니 목을 조르고 가면 어떡해? 죄송해요. 야, 선생님 너무 어머나, 죄송해요. 선생님. 아니 어머. 돼지만 있는 게 아니네. 빨리 와봐. 소세지. 그리고 이 안에 보면 기름이 다 빠져가지고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엄청 바삭할 거예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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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다. 와 막이다. 와 정말 맛있다. 아니 이게 돼지고기 느낌보다는 햄 같아. 맞아. 그리고 약간 훈제 훈제오리 느낌, 약간 그런 느낌으로 빠져서 오 쫙쫙 찢기는 거 봐. 와우. 어머 다 찢겨. 어 선생님 우와. 스파게티 같아요. 이거 면처럼 이렇게 어 맛있는 거 되는 거니까? 저걸로 뺨 맞고 싶다. 어 너무 좋겠다. 저희 조금씩 잘라가지고 하나씩 먹여주시면 안 돼요? 정말 홍선배 제일 맛있는 거 먹는 거 같은데? 아이고 선생님 제가 두 채점입니다. 정말 홍선배 제일 맛있는 거 먹는 거 같은데? 선생님, 제가 주최자입니다. 예. 주머니 멀리세요, 주머니. 주머니 멀리시고 이거 박수 가져가셔. 주머니 넣어요. 이거 돼지 아닌 것 같은데? 아니 약간 닭고기 같기도 하고. 어머, 아니 이거 기름 빼고 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촉촉하게 막 진짜 수비드 수비드. 나 이렇게 먹는 거 처음이야. 오. 선생님. 네. 넣어주세요. 가자, 이제. 아니, 근데 저기는 뭘 준비한 거야? 그러니까. 아, 저기는 이제 우리의 총강스. 총강스를 위해서 잔치의 끝은 뭐다? 떡이죠, 떡. 떡이죠. 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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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 준비했어? 떡, 떡. 가보자. 아, 진짜. 주세요, 선생님. 쟤네가 빼돌릴 수 있을까? 내가 빼돌리다니 무슨 소리야? 어머나. 어. 소세지 봐. 어머. 자 올라갑시다 우리. 소세지를 뵌 돼지야 이거. 언니 언니부터 조심히 가 언니 조심히. 언니 언니부터 조심히 가 언니 조심히 가 조심히. 언니부터 조심히 가. 언니부터 조심히 가.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아이고 잘 됐다. 좋았어 내가 옮겨놓을게. 내가 옮겨놓을게. 와, 이 떡을 했다는 게 이거구나. 응. 오, 맞아. 너무 예뻐. 어, 잠깐만요. 어떡해. 왜? 그래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. 왜, 왜? 아니, 자리가.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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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쏟으면 안 돼. 언니, 다리 뻗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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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뻗어, 다리 앞으로 뻗어. 아, 이거 공중에 못 띄우나 상? 와. 아니 근데 뭐야 홍선배 떡 언제 준비했어? 떡이 있어야지 또 이런 게. 아 정말. 이거 토퍼 토퍼. 와. 야 한번 읽어주세요. 얼쑤. 얼쑤 치워져 좋구나. 오늘도 야, 즐거운 옛날 사람이라니까. 어째 저렇게 맛을 잘 살려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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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또 먹어도 자, 됩니까? 아, 같이 한번 같이 달라요. 자, 하나, 둘, 셋. 오. 아니 고기로 면치기 하는 게 말이야, 방구야? 방구요? 방구. 이렇게 결이 맞춰. 너무 잘 어울린다. 아니 언니가 이 고기를 해줬기 때문에 고기를 이렇게 면치기를 하지 어떤 고기를 면치기를 해? 이렇게. 배운 사람이야. 너무 맛있다. 나무. 근데 이 고기가 약간 장점이 뭔가 식어도 맛있을 것 같아. 이게 약간 차가울수록 이게 또 탱탱해지네 고기가. 고기 맛있어. 고기 맛있어. 그리고 제가 이제 손을 씻고 왔거든요. 네. 선생님. 와. 이거 봐봐. 저 여기 위에 하나 올려주세요.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처럼 와. 이렇게 해서 한 입 하셔요. 아, 먹을래. 제대로 잡수네. 어? 선생님 저도 요거 하나만 컸거든요. 야, 또 나라를 대표로 손으로 간다고 아주 제대로 잡수. 이게 김치 아니어도 무만 이렇게 해서 같이 먹어도 너무 맛있어. 오. 양념이 맛있어가지고. 너무 맛있다. 와, 맛있어. 그리고 우리 아까 했던 그 김치랑 이렇게 결이 맞잖아요. 이렇게 해서. 진짜 김치 뭐야 우리. 야, 양념 너무 잘했다 진짜. 아니 무주도 무주지만 김치. 그러네. 배운 사람이야 배운 사람. 자, 굴 올리고 무채도 올리고. 맛있어. 우리 아까 했던 그 김치랑. 아, 나 이거 김치 미쳤다. 어머, 나 밥 보고 올게. 어머. 가마솥밥. 뛰어가는 거야? 어. 그렇게 천천히? 너무 빨라. 번개 같네 진짜. 그러니까. 오케이. 좋아, 밥 잘 됐어. 밥 드실 분? 봐요. 밥 안 드실 분을 물어보는 게 빠르지 않아? 괜히 물어봤네. 뒤적뒤적 쌀밥. 근데 밥 맞아? 어, 밥 맞아. 어, 너무 빨라. 그래. 우와. 밥도 많이. 우와. 와, 냄새가 너무 좋아. 냄새 뭐야? 약간 여기서 무슨 냄새냐면 닭 누룽지 닭백숙 냄새나. 그런 누룽지. 맞아. 어, 그치.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. 김치만 올려서 나도, 한번 먹어보고 싶다. 나도. 나는 김치와 고기. 나는 김치. 이렇게 해서 그냥. 망태 할아버지 와서 노래 지르는 거 같은데? 김치에 맛딱하는 밥 최고다. 아, 비도 오고. 5시에 햇님이 니언니어 들어가서 지금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 앉았었잖아. 아, 또 이런 동화 같은 표현도 할 줄 아시네. 산할아버지가 나예요 혹시? 아니죠. 우리 또 이렇게 또 여자끼리 모였고 오늘 또 김장했잖아 빨간 맛으로. 게임이나 살짝 해볼까? 게임? 어? 뭐 게임? 약간 빨간 맛 밸런스 게임? 빨간 맛 밸런스? 레드푸드? 이게 뭐냐면은 19금 영화관에 갔어 우리가. 망측해.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. 응. 눈으로 보기 대 귀로 듣기. 아. 난 귀로 듣기. 귀로 듣기. 난 눈으로 보기. 어, 나도 눈으로 보기. 나도 눈으로 보기인데. 근데 왜 나만 틀린 거야? 일부러 나랑 틀리게 하는 거, 다르게 아니, 하는 거야? 왜냐면은 얼굴 안 하면서도. 나는 집에서 동생들이랑 나랑 우리 아빠랑 TV를 이렇게 돌리다가.
너무 노골적인 성인 채널에서 리모컨이 고장났어. 어머! 거기서 멈췄어? 정말! 막 이러면서 막 손 바바바 잡으면서 막 이러는데 안 되는 거야. 근데 우리 아빠도 이러고 나가고. 아, 그치. 오. 같이 보기는. 이제 남동생은 이제 그냥 쓱 나가버리고 여동생이랑 나랑 너무 웃었지. 그 분위기가 그래서. 민망해, 그런 거. 결론은 우리 콘센트 뺐어. 아, 그 정도로? 어. 그새 지금 또 해가 또 졌거든요. 아. 해 졌을 때 뭐가 필요해요? 음악이 필요합니다. 음악이 또 준비돼 있어요? 까꿍. 와, 유나 씨는. 와. 와, 진짜 준비가. 결과 다 준비한다. 철저하다, 철저해. 세, 세, 세. 세. 네가 넣는 거 같은데. 왜 연기를 해? 너무 잘한다, 너무 잘해. 우리 퐁스타. 아니야, 나 진짜 노래 못해. 아니야, 진짜 노래 못해. 나는 아니, 난 진짜 방송에서 노래 불러본 적이 없어. 오늘 해보세요. 아, 그러면 지금 부르는 거지. 네, 풍자 씨가 노래 부르는 게 낫지 노래 안 불러서 제가 화가 나서 건달을 부를까요? 그건 아니잖아요. 건달 왔잖아요 이미. 아, 나 내가 있군요. 일단 나 하나로는 안 돼요, 풍자 씨는. 노래 부를 테니까 고마작 씨는 퇴근하세요. 고마작이요. 그러면 우리 이거 약간 누구나 다 아는. 어떤 노래요? 우리 또 딱 네 명의 여인에게 어울리는. 빅마마? 아니요, 아니요. 버페 시스터즈. 보랏빛 향기 부르려고. 아~ 강수지. 아, 나 진짜 방송에서 노래 처음 불러. 이런 거 알지? 이거 해줘야 돼. 세 번째 만나는 날이잖아. 근데 딱 요 타이밍에 요런 데 와서 약간 통돼지가 서서히 익어가듯이 우리도 이제 친해짐이 서서히 더 친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나는 오늘 너무 분위기 한도 초과. 그래서 우리 사이가 이 김치처럼 무르익어가는 거지. 아~ 이거도 맛있어. 묵은지, 묵은지, 또! 초! 안녕하세요, 뉴진스. 아, 그만해! 죄송합니다. 그거 아니잖아. 뭐였지?